이제 마지막 3개 미스터 다크의 위험지대 여기로 들어갈까요? 원래는 여기가 좀 그 스테이지가 한 몇 개가 더 있었대요. 근데 그 뭐냐 근데 이제 그 PC 버전 바뀌면서 없어졌다 그래요. 아타리 버전은 있었대요. 자 그렇고요. 그 여기는요 그 일렉툰 감옥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 캔디샵도 미스터 다크의 이제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일렉툰을 모두 탈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렉툰을 모두 탈출시켜야 되는 이유는 일단 엔딩을 보러 들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렇고요. 여기는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수한 페이지들이 많아서 이제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김빠진 감이 없지 않은 게 최종 월드인데 이 스테이지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엔딩을 보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뭔가 맛있는 색이야. 시작하면요, 이 미끄러지는 프라이팬 타고 내려가요. 이건 여기는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서 죽어요. 떨어지거나 막 케이크 막 그 뭐냐 그 녹은 막 그런 늪에 막 빠져서 죽어요. 여기 끝. 여기는 컨트롤만 잘하면 잡담 하면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테이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뭔가를 만들어요. 사악한 복제인. 그래서 얘한테 닿으면요, 즉사예요. 사악한 복제인한테 닿으면 즉사고요. 그리고 주먹으로도 안 죽어요. 주먹으로도 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 하셔야 되고요. 저쪽으로 닿으면 구름이 생기고요. 이걸 타고 올라가시면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다 피해 가셔야 돼요. 달릴게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오, 위험했어요. 이렇게 닿으면 죽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 이제 주먹 스피드가 없네요. 빨리 저 앞에까지 가볼게요. 여기 이제 금색 주먹이 있어요. 여기 기억하고 기억 행동을 다 따라해요. 똑같이. 탈출구가 생겼죠? 탈출구 돌아갈 때가 쫓아오고 저렇게 쓰러지죠. 뭐 그런 스테이지에요. 자, 여기서는 미스터 다크가 우리한테 뭘 때려놔요. 뭘 때려놓으면요,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방향키가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대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사실 여기는 그 주먹 스피드가 마지막에 없는 게 낫거든요.
이 망치광대는요, 금색 주먹으로는 이렇게 좀 적게 때려도 돼요. 흰색 주먹으로는 잘 죽어. 자,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요. 여기 뭐가 생기는데 일로 가셔도 돼요. 이 보너스를 먹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구름이 생기는 데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일로 넘어가면 피가 생겨요. 스테이지가 좀 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때 생기는데 여기서는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 이제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게 풀렸습니다. 숙이고 여기서 자, 미스터 나카가 대기하고 있죠? 무조건 달리는 거 밖에 못해요. 여기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주먹을 못 써요. 주먹을 쓸 수가 없는데. 자, 주먹을 못 쓰는데요. 자, 미스터 다크가 주먹을 뺏어갔죠. 이렇게요. 줄을 끊어버렸어. 이 불꽃 이벤트 여기가 좀 어렵죠. 공격을 못해. 이걸 피해야 돼요. 스토리 얘기할 때 미스터 다크가 나타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이죠. 이렇게 피하고 이제 이 불꽃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피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레이맨한테 뭐 압도당했던 뭐 이런 거. 자, 일렉툰들이 와서 이 레이맨한테 이 주먹을 찾아줘요. 그래서 일렉툰을 모두 탈출시켜야 된다. 자, 이제 미스터 다크가 변신을 해요. 미스터 스톤, 미스터 스톤의 혼종이에요. 근데 패턴을 다시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분할만 때리면 되고요. 아, 저거 맨날 맞아. 얘는 무슨 모기하고 바이킹마마 혼종이야. 얘는 모기, 미스터박스, 스페이스마마. 끝까지 막 짜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점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의외로 보스는 그렇게 안 어려워. 의외로 보스는 그렇게 안 어려워서 You save the world. 자, 레이맨 월드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와요.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 막 그렇게 화보들이 막 나오고 그냥 그냥 게임 만드는데 뭐 진행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냥 뭐 이런 분들이 만들었다. 원래 그 게임들 그 정석대로 오면 정식 시나리오 게임을 이런 엔딩 크레딧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 막 엔딩 크레딧 나오면 막 그냥 캐릭터들이 그냥 여기서 다 놀아.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레이맨하고 타잔하고 쥬하고 기념사진 찍는 걸로 끝. 스페셜 텍스트. 다음에 봐요, 레이맨.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100%가 되어있죠. 라이프 99. 몇 번을 그렇게 죽었는데도 라이프가 99. 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자,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동영상을 다 편집해서 그 섹션들을 편집해서 올려드릴테니까 한번 그 부족한 부분 연습해보시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레이맨 올클리어 공략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어요.